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리브 약과 같은 사운드. 네, 약과 같은 사운드. 그래서 때 아닌 지금 명절 음식 논란이 좀 일었는데 이게 지역마다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애초에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들이라서 생긴 건 알아도 보면 뭔지 알아도 이름을 모르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휴게소 가면은 이래저래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것들 또 명절 때 먹었던 음식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 시간 더블캐시 산자 같은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잖아요. 산자를 이제 과줄이라고도 하고 뭐 한과라고도 하는데 이제 또 다식이 있죠, 다식. 네. 그 이렇게 틀에다가 이렇게 찍어낸 거. 모양 있는 거. 네, 모양 있는 다식. 씹으면 푸석푸석한 거. 맞아요. 네. 생긴 거에 비해서 별로 맛이 없었던 그죠. 다식. 그리고 저는 약밥. 약밥을 엄청 좋아했고. 제가 결혼식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약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결혼식장에 약밥이 있네, 없냐. 결혼식장 갔는데 약밥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뭘 또 잘못된 것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음식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뷔페고 네. 근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코스 요리가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그 동시회식 해가지고 이제 요리 먹으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뷔페라면은 저는 무조건 약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약밥만 먹고 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약밥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저는 그리고 지나가다 떡집 있으면 괜히 들려서 약밥 하나 사갖고 가고. 그렇군요. 약밥 굉장히 좋아요. 약밥을 요새는 이렇게 되게 소포장해가지고 무슨 그죠. 카라멜 까먹듯이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먹잖아요. 조그맣게. 냉장고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약밥 성애자였군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명절 때 가면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이제 그 과줄 먹으면서 식혜. 식혜 먹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감주라고도 했죠. 맞아요. 감주라고도 하고 참 용어도 참 다양했어요. 그 전중에서는 그 삼색전 있잖아요. 그 산적이라고 저기 그죠 산적이라고 많이 하죠. 그 저 햄이랑 그쵸. 맛살이랑 뭐 파랑 넣고, 단무지 뭐, 하나 단무지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좋죠.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아했었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명절 음식은 뭔가요? 저는 뭐 때 아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그 제사를 지내시는 집들이 있고 아마 안 지내시는 집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외가 쪽에서는 제사를 지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상북도잖아요. 경상북도에는 제사상에 항상 문어가 올라옵니다. 아, 문어가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명절 아침이 화목해지거나 화목해지지 않아요. 왜죠? 뭐냐면 이제 문어가 올라왔잖아요. 문어 딱 외관을 보자마자 압니다. 올해는 문어가 좋네. 아. 그러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그걸 싹 썰어요. 그럼 초장해가지고 이제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딱 이제 음복 드린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 일본 선수 누구야 이러면 이제 그걸 딱 받으러 와요. 받으러 이제 한잔 먹으면서 네, 이제 음복하고, 문어를 이제 탁 씹어 먹으면서 아 올해 문어가 좋네. 좋다. 근데 올해 문어가 안 좋다. 그럼 질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살짝 짜증 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문어를 우리가 사온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준비하는 사실 때 아닌 그 약간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그렇군요.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문어가 가장 중요했다. 아, 문어가 뭐, 중요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문어가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어는 되게 민감하다. 아, 때 아닌 문어 논란. 네, 은총 씨는 문어와 약밥에 민감한 걸로.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어가 좋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이런 교훈을 얻었고요. 네, 오늘은 쌍고양이 네, 더블캣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리브에서 정말 진득하고 너무 뭐랄까 쫀득하고 감기는 그런 맞아요, 블루스팝 맞아요. 사운드를 들었잖아요. 이번에 더블캣에서 똑같은 톤 구성으로 더블캣의 특징이 좀 잘 나오게 세팅을 해서 한번 사운드 모니터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업 셀렉터도 똑같이 갈 거고요. 네.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첫 번째 녹음할 톤은 프론트로 갑니다. 오, 확실히 쏴. 그네. 확실히 쏴. 많이 다르네요, 톤이. 많이 다르다. 아니, 이게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노 형한테도 이 세팅을 저희가 지금 이거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하이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뭐 죽여놨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에 걸린 톤도 거의 안 좋거든요. 네네. 야, 근데 픽업이 같은데 이렇게까지 사운드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참 기타는 이게 참 특이한 거 같아요. 그니까요. 이게 픽업이 똑같은데 왜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그니까요. 신기해. 가볼게요. 네.
이거는 확실히 그 지난 다르다. 시간처럼 진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짭! 맞아. 짭!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 필터에서 갑자기 티가 확 날 텐데. 그러게요. 아, 언밸런스 필터는 뭐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가볼게요. 야, 이것도 역시 좋네요. 엠빌로 필터를 워낙 잘 잡아 놓으셔서 네. 사운드 좋습니다. 오, 재밌어. 자, 이제 드라이브 백킹을 가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드라이브 톤 아니죠. 그냥 네. 블루스적인. 좋습니다. 네. 더블링 가게 가야죠 이것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찰지고 쫀득하긴 합니다. 두 네. 비교해서 들어보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솔로. 볼게요. 좋습니다. 좋다. 뭐. 사실 앞에 제일 첫 톤 말고는 그렇게 쏜다라는 느낌까지는 또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제가 오늘 플레이 중에 피크로 친 게 별로 없죠. 왜냐면 이걸 선곡했을 때 왜냐하면 그 듀젠버그가 기본적으로 확 열려 있는 기타라서 너무 피크로 쳤을 때 이제 그 존 메이어적인 어떤 느낌이 약간 상쇄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블을 이렇게 줄였는데도 처음에 그 쳤던 그 맞아요. 화성 클린에서는 이미 그 샴이 벌써 막 뚫고 나오잖아요. 나오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밸런스 필터랑 드라이브 페달을 거치면서 왜냐면 드라이브 페달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로우랑 이제 하이를 많이 깎아서 이제 톤이 확 날아가는 톤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확 따뜻해지고 또 손으로 치니까 더 따뜻해지고 이제 요런 세팅인 거죠. 좋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밸런스로 잡아서 들어볼게요. 네. 네,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바로 카리브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확실히 있죠. 이게 솔로를 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들은 김에 카리브 듣고 바로 더블캣으로 갈게요. 네. 자, 카리브였고요. 더블캣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색깔은 얘가 더 하늘색이고 어 맞아요. 더 밝게 생겼지만 더블캐시 더 치고 올라온다. 훨씬 더 이게 그 필터가 걸려 있으면은 엔빌로피 필터가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약간 두 개가 비슷하게 도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필터를 먹이기 전 톤에서 지금 보면 하이 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미들 하이 쪽. 이게 그 카리브가 미들 대역에서 뽕, 뽕 이런 느낌이면은 더블 캣은 쫙, 쫙 미들 하이 쪽이 좀 터지는 느낌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라이브 백킹까지 뺀. 네. 고 이제 깨끗한 소리들로 깨끗한 소리들을 드럼이랑 베이스까지 빼고 들어볼게요. 아 그럴래? 네. 그럴까요? 네, 그럴래요. 그럴래요? 네. 그럼 언밸런스 필터랑 깨끗한 소리 두 개만. 네. 카리브고요. 네.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상으로 생각하면 카리브가 여기 있고 더블 캐시 여기서 터져요. 계속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상으로 봤을 맞아요. 때 우리가 믹스할 때도 보면은 EQ 대역에 따라서 소리가 밑으로 꺼지네, 위로 올라왔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소리가 앞으로 왔네, 뒤로 왔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드를 땡기면은 소리가 진짜 내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 나고 미드를 죽여버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나고요. 그런 것처럼 EQ 대역에 따라서 소리의 위치가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이는데 카리브보다는 더블 캣이 훨씬 더 좀 위에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앰프 지금 세팅을 저희가 이렇게 트랩을 안 깎고 지금 다 그 12시로만 해놔도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상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해상도가 참 좋네요 진짜. 좋아요. 더블 캣이 조금 더 억세다. 같은 계열이기는 한데 확실히 둘이 표현해내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리브 더블 캣 둘 다 이런 블루스팝 좀 몽글 따뜻 쫀득 이런 장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타고 이런 거 하라고만 만든 기타가 아니라 굉장히 맞아요. 범용적인 기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듀젠버그 만약에 구매하실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리브와 더블캣 체인버드 바디 특집으로 한번 네네네네.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비교 라이벌들을 가지고 네네. 셋함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사장님 뭐 이렇게 된 김에 다음 시간에는 뭐 실버스카이랑 뭐 듀젠버거랑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이거 하면 되겠네요. 아 존 메이어 더비? 존 메이어 더비. 존 메이어 더비 다음 세트함 때 한번 네.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